자, 시간이 10시 38분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월 25일, 내일이죠. 토요일날. 그죠?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 강의를 합니다. 2021년도에 이제 거의 벌써 이제 9월달 가니까 4분기 남았죠. 계좌 서바이벌 전략. 특히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헝다 문제가 계속해서 시끄러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뭐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역시 이제 드디어 이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과 헝다 문제 등 요 계좌 서바이벌 이럴 때 우리가 써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4분기 주도주로 하는 제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니까요. 많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와우파, 그러니까 한국경제TV입니다. 와우파 학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초반을 내일은 개강을 해요. 내일은 오후 3시에는, 그러니까 1시에는 공개 강의하고요. 내일은 3시에 이 초보반 캔들 보는 법부터 주가 지도까지 내일 강의를 합니다. 요 ALS 결제는 요거는 요로 하시면 됩니다. 요로 하시면은 됩니다. 금액은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1시에는 공개 강의, 3시부터 이걸 하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시면 오늘은 좀 반동을 둘 다 주고 있죠. 물론 반동을 줘도 위에서 막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장은 리미트 공략 구간, 그러니까 내려오면 쏘고 올라가면 줄이는 이 리미트 공략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주가는 위아래서 혼장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의 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일단은 여기는 20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OI20이라고 그래요. 많이 보셨죠? 제가 올킬 차트 보셨을 때 이게 이렇게 둘 다 위에 올라가 있어야 얘가 편합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전지주가는 약간 혼조권에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쪽도 약간 혼조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얘가 내려갈 때는 두 번의 매수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갈 때마다 하단선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큰 배경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도 보세요. 결국 얘 어디서 뜨고 있죠? 마틴 관에서 뜨고 있죠. 그죠? 마티죠. 120과 240 마티입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면 여기 20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일단 여기는 요쪽으로 잠깐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요번에 해외 주식 반 보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 내려갈 때마다 분할해서 주춤했으면. 그죠? 항상 이럴 때는 분할 매수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긴 딱 마틴게일 전서 닫고 뛰는 중이고요.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쭉쭉 얘가 올라가죠. 얘 입선에서 두드맞는다 해도 이건 외국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미국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여기 마틴 구간 여기 보세요. 뭐 헝다 문제다 뭐다 해서 빠졌지만 그건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하나의 핑계거리로 얘가 주가가 빠진 것이지 헝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실 때대로 헝다는 중국 부동산의 넘버2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미국의 갑부 1위에도 올랐지만 그건 부동산 붐이 한참일 때 1위 올랐던 거고요. 지금 부동산 재벌주수 넘버2입니다. 근데 빅4 중국의 부동산 대형업체들 4개를 합쳐봤자 전체 마켓쉐어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리먼 사태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그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제목이 좀 약간 자극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와닿는 건 뭐냐면 이게 36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600조라고 봤을 때 360조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9월 달에 터지니까 지난 지금 2021년도인데요. 지난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9월 달에 이게 됐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돼서 또 부동산 문제로 터졌기 때문에 이와 연결돼서 제2의 리만 사태는 아니야 그러지. 실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한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개념이고요. 이건 매수 찬스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미국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내려갈 때 지금 저희 수강생들 같이 매수 밑에서 내려갈 때 조금씩 쭉쭉 13불에는 쏘자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 추석 연휴 때 그랬어요.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이거 계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미 뭐 저희가 이 차트가 동부에서 나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해외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자동 검색 다 나와 있거든요. 애플 이런 것들도 여기 밑에 애플 자동 검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부의 구간이죠. 저희가 여기 어떤 종목을 월말 주말에 공략할 것이냐 이런 모습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월봉상에서 보시면 애플 같은 것도 월봉상에서 보시면요 이미 얘는 핑크 캔들 다음에 조정 매수 핑크 조정 매수 핑크 조정 매수입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국내 최초로 미국 중시까지 자동 검색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건 뭐 무료일 겁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 인공 차트를 받고 싶다 해서 문의해서 연락하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동 검색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보면요. 여기 뭐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미국 내가 월말만 한 번씩 쏘겠다. 핑크 다음에 조정일 때 매수하면 되고요. 핑크 다음에 조정일 때 매수하면 됩니다. 내가 주말마다 쏘겠다. 그럼 주말 공략, 종가 공략 다 있습니다. 자, anyway. 현재 어쨌든 미국이 얘가 조정을 받아도 이 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얘가 내려갈 때 가파르게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죠. 일단 2분의 1 성공이죠. 물론 얘 올라간 다음에 완만턴을 모양을 줘야 완벽한 성공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런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에 들어오고 있느냐, 탄력도 있게 무게중심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역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역시 4차 산업 관련된 섹터들이 많죠. 그죠? 뭐 일부 종목은 예외라 하더라도요. 대주전자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주가가 빵 하고 뜨고 있습니다. 밑에가 넓어지고 있죠. 빵 하고 올라갔다가 기관 전주주고 다시 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탄력이죠. 그죠? 뭐 세로닉스, LNF. LNF는 뭐 워낙 저희가 단골로 베팅을 잡아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건 얘기할 것도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상향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매수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의 종목군들도 보시면요. 뭐 쇼박스. 최근에 여러분들 디지 플러스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 상륙하죠. 그죠? 뭐 그런 재료 내용들도 있고요. 그죠? 주민적으로는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도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코스모 신소재 자, 워낙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나도 생소하지 않습니다. 율촌화학 정말 잘 가고 있죠. 여기 내려갈 때 우리가 잡았던 종목이죠. 율촌화학이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텔레칩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삼성전자 연결돼서 움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또 위로 올라가. 요거 이제 부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부염일 때는요, 우회선 조심하셔야 돼요. 부염. 부염일 때는 앞에서 두드려 맞아요. 특히 이렇게 60선 쌍봉일 때. 저렇게 번개 차트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60선이 쌍봉일 때는 나는 리스크를 관리한다. 부염일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내려오면 저점 매수는 있죠. 그죠? 자, 그 외에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4차 산업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여기 밑에 하단 조정할 때 우리가 쌌던 종목이죠. 역시 오늘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쉬면 올라가고 쉬면 올라갑니다. 요거 신성 델타테크도 아주 의미가 있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4차 산업 섹터 종목군들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름 뒤에 이렇게 소재자 붙은 거 신소재 붙은 거, 머티리얼 붙은 거, 후성, 이것도 오늘 강하죠. 그죠? 역시 뭐 탄소 배출 조건과 관련해서 어제 TV에서 특집되었었죠.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 눈에 익숙한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무게중심에 있어서 가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요,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셨다가 이들 종목이 눌림목을 줬을 때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부위험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단들, 그럴 때는 상단에서는 일부 호흡 조절하시면서 매매를 구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2차 전지 섹터, 자율주행 섹터, 그 다음에 탄소 재료 환경 섹터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무게중심에서 가장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오늘 조정주 때 쌓아볼 만한 거. 그죠? 요거 A스토리.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핫 이슈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여러분이 항상 관심 갖고 보셨다가 그들 종목군들이 조정을 줬을 때 배팅을 쓰시면 됩니다. 특히 그런 종목을 배팅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봉의 구간에서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전주권이기 때문에 외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조정을 받더라도 쌍봉의 구간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이 멋지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일단은 못 봐도 전지현 효과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지현의 지리산 출시, 요게 역시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빵 하고 올라간다면 조정이니까요. 하나도 뭐 이상한 조정은 아닌 거죠. 여기 이 대신 이제 조정을 줄 때 한 3% 이내에 조정하는 점이 좋습니다. 유보이도 오늘도 올라가고요. 호전 제로도 올라가는데, 율촌하고 여기도 있네요. 상향선을 가꾸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무게중심이 있다 라고 보시면서 요들 종목군 중에서 -3%대 이내 조정 중 종목군들은요 명단을 확보하셔서 계속해서 봐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제로 가꾸는데 어떻게 문제나 보시죠. 안 올라가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얘는 수익률을 노리는 종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다만 절수와 같다. 때 되면 젖을 짜요. 때 되면 배당금을 줍니다. 요거는 지금 일봉상에서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용만큼만 밑으로 갈 때 3분의 1 정도만 매수하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잡아들였던 종목이거든요. 예. 얘는 좀 더디 갑니다. 우버 같은 주식이죠.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짱땡봉 주고 있습니다. 얘가 짱땡봉 주면은 여기 짱땡봉 주면 이제 비로소 일봉상에서 3분의 1 매수신호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짱땡봉에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더 물량을 줬던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짱땡봉 그 다음에 밑으로 내갈 때는 그러면 3분의 1 얘가 그냥 꺼지진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약재가 반영된 다음에 언제 10을 발현할 때는 종가까지 양봉을 좀 일봉상향 매매 신호가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월봉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 내가 관심에서 3분의 1만 이제 비로소 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얘는 여전히 신호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흘러내리죠. 짱땡봉 다음에 흘러내리고 얘는 240보다도 아래 있죠. 요것들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LG와 최근에 화제가 됐던 종목군들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LG와 요거 이제 올선 쌍바닥이죠. 그죠? 그럼 요 밑에가 저점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밑에 갈 때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것도 일봉용이죠. 일봉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여기가 목표치입니다. 요건 일봉상에서 요거 내려오면 하대선 매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율 게임은 이들 종목은 아니죠. 사실은요. 수율 게임 할 거 많은데 구태 여기 가서 진을 칠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거니까 역시 잊지 마시고요.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거듭 말씀한 리미트 공략 구간이에요. 위로 올라갈 땐 추천해서 배팅을 쏠 필요가 없어요. 밑으로 조정을 줄 때 하단에서 배팅을 쏘고 위에서는 좀 줄이고 이렇게 리미트 공략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성첨단. 정말 가장 자랑스러운 종목군 중 하나죠. 정말 멋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들은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매도 신호는 짱땡봉이죠. 짱땡봉이 매도 신호 나올까지는 그냥 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 그냥 고. 그냥 계속해서 가져간다. 라는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벌써 한 뭐 몇 년 됐습니다. 저희가 배팅을 쏜 지 이건 1년 막 주가 상승이 높아서 그렇군요. 지금 주가 상승률이 이 앞에 계산된 게 270,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270%. 지금 이제 9개월째네요. 9개월째. 근데 뭐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역시 환경 관련돼서 우리가 봤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책을 세 권을 써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계속 교육을 통해서 실력 창상,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초보반을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하니까요. 여기 문의는 밑에 전화 1599에 0700 있고요. LS 결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강의는 언제 있냐면은 바로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 역시 해답은 미국에 있죠. 미국이 계속 살아있는 한 국내 증시 여전히 살아있고 두 번의 매수 찬스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